안녕하세요, 선배님. 다음 타임 제가 예약했는데. 아,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아, 5분 남았는데요. 그럼 마저 하세요. 잠깐만. 중간 파티 같이 가요? 아, 가요 좀. 내가 다 쏠게. 어? 미안, 약속 있어서. 아, 약속. 에이, 복학생들끼리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한 번이 어렵네. 어쩔 수 없지 뭐. 방학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엔 꼭 한잔해요. 어, 그래. 너도. 들어가세요. 안 간대지? 아싸라니까. 오빠가 왜 챙겨? 아유, 불쌍하잖아. 에? 가자, 가자. 알았어. 장현준! 장현준! 야, 어디에요? 노래방 가자. 네, 사장님, 다 도착했음. 얼마야? 야, 왜 이렇게 세게. 아까 그 약속이 이거였구나, 어?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해. 열심히 살잖아, 어? 내 돈만 보고 달라붙는 놈들이랑 형이랑은 수준이 달라. 잘됐다. 우리 집에 와서 둘이 한잔해, 어? 아파트 몇 동이야? 아, 107동이요. 107동? 좀, 가요. 야! 아! 아. 아씨, 누구야? 아, 나 공지훈인데. 누구? 누구라고? 나 공지훈이라고. 공지훈? 아, 지훈이 형.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어제 대리운전. 기억 안 나? 아, 근데 난 벌써 서울 왔는데. 개강해야 가지. 아이, 그럼 그냥 비번 알려줄 테니까 지갑 찾아가요. 아무 딴 거 훔쳐갈 거 아니죠? 농담, 농담. 개강 때 봐요.
어떻게 없네. 감히 네가 날 깠다고? 네가? 진짜. 울리는 거 맞지? 야, 전화 받아. 잠깐만. 어? 뭐야? 연준이는 서울 갔어. 나는 저번에 대리운전 기억나지? 그때 지갑을 두고 가서 잠깐 찾으러 온 건데. 됐고! 그래서 그 새끼 언제 오는데요? 개강하고 온다던데. 개강하고? 개새끼. 이거 뭐야? 어? 뭐가? 칫솔이잖아. 그치, 칫솔이지. 근데 왜 젖어있어? 장은준 서울 갔다며. 게다가 웬 싸구려? 그 새끼 이런 거 안 쓰는데. 글쎄, 젖었나? 아니, 아닌데. 이 옷, 이거 오빠 거야? 어? 그럼 이거 내 거지. 내 옷이야. 이게 얼마짜린지는 알아? 어떻게 오빠가 이런 걸 사? 장현준 거 맞지? 저번에 입었던 거 같은데. 잠깐, 아까 뭐랬지? 여기 왜 왔다고? 뭐 좀 가지러 잠깐. 나도 이제 가야지. 가자, 지금. 아, 잠깐만. 지금 주인도 없는 집에서 씻고 옷까지 훔쳐입고. 설마 여기서 사는 거야? 장현준도 알아? 살긴 누가... 아니, 실은... 연준이도 알아. 연준이가 괜찮다 그래서. 그래? 그럼 물어보면 되겠네. 시영아. 뻥이지? 당연하지. 장현준 그 새끼가 사람을 얼마나 걸리는데. 와, 이거 완전 미친놈이었네. 소름. 잠깐만.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놔! 아, 내가 미쳤지. 이런 그지 새끼 또라이랑 무슨 술을 먹고. 너는 바로 신고야. 깜빡 간다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안 돼. 어딜 잡아! 시영아, 제발. 시영아, 제발. 너 미쳤나? 괜찮아? 아, 네가 자꾸 신고한다 그러니까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보내줘. 제발 보내줘. 그래, 가야지. 이게 뭐야. 근데 시영아, 내 입장이 그렇잖아. 나는 진짜 나쁜 생각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준 것도 아닌데 네가 나가서 신고하는 순간 내 인생 끝이잖아. 어? 아니야. 안 해.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렇더라고. 오빠가 뭘 훔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 없더라고. 신고 안 할게. 진짜 안 해. 어? 진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이해하는 거야? 그럼. 다 이해한다니까? 그냥 다 없었던 걸로 할게. 어? 오빠, 나 지금 풀어줘야 돼. 나 엄마가 기다려. 어제도 안 들어가고 오늘도 밤까지 안 들어갑니다. 지금쯤 실종 신고 했을지도 몰라. 그럼 금방 찾을 거고. 거짓말. 너 자취하잖아. 아무리 아싸라도 듣는 귀는 있어. 자취했어. 했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신고를 안 한다고, 언니가? 신고 안 할게. 안 한다고. 오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갑자기 왜 이래? 나 보내줘. 제발. 그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지. 네가 이렇게 빌 사람 아닌데. 벌레 보듯 볼 수 있는 새끼, 내가 쳤던 건반도 끔찍해서 물티슈로 닦아내야 하는 새끼인데, 그치?
근데 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냥 그렇게 두지. 틀딱 개아싸 그냥 말을 삭히고 살다 조용히 떠나게 두지. 저기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아 시원하다. 냄새 많이 나지? 넌 냄새 안 나. 되게 잘하네. 샵에서 해주는 것 같다. 몸도 씻고 싶은데 풀어주면 안 돼? 나 지금 힘도 없어. 어차피 오빠가 잡으면 끝나잖아. 나 믿고 싶다며. 그럼 내가 오빠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안 그래? 아무튼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에? 나 카드 쓰면 얼마나 쓴다고 분실 신고를 해. 내가 얼마나 쪽당했는 줄 알아? 아 몰라. 나 지금 제대로 해봤어. 나 서울 안 가. 도움이나 보내줘. 나 먹을 거 없다고. 아 그럼 엄마 걔네들 썩은 거 먹고 죽을까? 죽어? 아 그럼 카드 풀어 달라고. 내가 설명한다고! 내가 설명했잖아! 니들은 왜 사람 말을 안 듣냐? 왜? 꺼지라고 미친 새끼야! 알았어 해봐 그럼. 어? 도대체 왜 여기 있는데? 왜 말을 하라고? 그게 그러니까 저 피아노 저 뭐? 피아노가 뭐? 좀 치려고. 우리 집엔 피아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좀 치려고. 진짜 피아노만 좀 치려고 했다고. 근데 치다 보니까 밤을 새고 그래서. 장난하냐? 아 놀래라. 지금 저것 때문에 이 지랄을 했다고? 어? 별씨 그냥 말을 하지 새끼야. 피아노 좀 쓴다. 어? 아 진짜. 어? 아니 어차피 엄마가 사놓은 거 난 지긋지긋해서 쳐다보지도 않는구만. 아 그냥 말을 하면 되지. 아우 병신. 왜 몰래 하다 들키냐? 어? 들켜? 아 말을 하면 되지. 말을 하면 되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라고!